뿅 나타났습니다. 아, 얘가 그 이제 과거 이에 피어 보니까 옛날에 그 사리 품종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것 같고, 다음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고필라고, 얘는 이제 고온실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빨리 보여드리려고 고온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 조금 덜 터졌어요. 자, 한번 이제 핀 거 보여드렸는데 트리포라 레이디입니다. 트리포라 레이디고 향은 아주 진한 달콤한 향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얘는 고온실에서 25도 온실에서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제 빨리 해가지고 가지를 안 쳤고 가지를 이렇게 잘 벌리는 품종입니다. 자, 우리 언박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은 가져온 지가 한 2개월이 넘은 물건인데, 우리 이제 엘사 재배하셨던 건데, 제가 우리 마님하고 이렇게 살짝 좀 태운 것들이 있습니다. 밥이 좀 작다든가. 자, 포트가 그 기존에 있는 포트보다는 좀 큰 겁니다. 재배분이고, 이렇게 좀 탔다든가 밥이 작다든가 그런 것들은 15,000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많은 거는 2만원. 얘네들 또 꽃대가 뭐 6대부터 뭐 한 8대 그 정도는 다 올라옵니다. 미처 작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특은 25,000원. 그 다음에 근데 얘네들이 그 여러분들 그냥 미색 환타지아다, 그 이거를 해피 트윙클이라고 명명해 가지고 하는 건데, 스페셜 특상은 이것들은 지금 이제 꽃대가 아직 그 워낙 밥이 많아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다 되면 이제 한아름 되죠. 이거는 지금 엄청납니다. 밥이. 자, 그래서 15,000원부터 2만원, 25,000원, 3만원까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팔고서 남았던 것들, 이월됐던 것들, 포켓 너브가 꽃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꽃이 지금 여기 밑에 막 삐지고 있는데 2만원씩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온 지가 꽤 오래됐죠. 이렇게 밥도 많고 이런데 지금 꽃대가 지금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많은 애들은 25,000원. 포켓너브는 지금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트리포라 레이드입니다. 트리포라 얘도 가져온 지가 거의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저희 집에 와서 물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나 발부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 대짜리 이렇게 보시면은 한 대짜리는 25,000원인데 이렇게 옆으로 가지를 꽤 많이 칩니다. 이게 아마 필레도 아마 거의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있어야 이 정도 가지 벌려졌어도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에 아직 이제 첫 선보인 그 품종이고, 국내에 있는 수량 자체가 아주 극소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대짜리. 자, 두 대짜리들도 이렇게 분질을 해서, 좀 이렇게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대짜리가 3만원. 그 다음에 똑같은 두 대라도 이렇게 밥이 많은 애들은 35,000원이 되겠습니다. 밥이, 얘는 발부가 메르쿠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메르쿠론에서, 하나씩이 됐고, 이거는 발부가 3개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신화가, 발부가 있고, 또 신화가 올라왔고, 이런 것들은, 35,000원인데, 35,000원짜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스페셜. 요거는, 그냥, 우리 고객들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4대도 나옵니다. 4대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부만 커졌다라고 하면은 이건 아마 심어질 때부터 아마 그 두 개를 심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쪽으로 밀으세요. 거기다 놓여. 자, 우리는
오늘 또 PD가 헬렐레 해가지고 우리 아들 찬스를 좀 쓰는데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자, 이 샤리를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나올 때 환경이 좋으면은 얘가 두 대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좀 부러졌는데 이렇게 한 발브에서 꽃대가 이렇게 통상 두 대가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한 대가 나오고 환경이 좋으면 계속해서 이쪽에서 꽃이 나올 텐데 새 순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식생장 얘 하나만 먹여 살릴 정도의 세력이 있는 거고 얘도 발브도 이제 그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쪽에 꽃이 안 나온다. 그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트리포라인데 얘도 꽃대가 통상 양쪽에 나오는 게 대체로 비율이 꽤 높은데 이렇게 신화가 나왔다 그러면은 얘가 양분을 뺏어 먹기 때문에 한 대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지금 한 5일 정도 안에 꽃이 이제 부풀 텐데 터질 텐데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25도 주는 온실에다 이렇게 놨기 때문에 지금 가지를 이렇게 쭉 번지지 못하고 빨리 부풀었어요. 그리고 새끼를 또 먹여 살려야지 되니까 이 발브가 지구베타는 요 정도면 꽃이 이미 나오고도 남았는데 이 온시디움류는 완전히 발브가 완성된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자 얘도 자 온시디움은 이런 그 엔시클레아 쪽하고 달리 발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위에 배꼽이 있어요. 배꼽 발브가 또 있어요. 참외 마냥으로 자 이렇게 발브가 있으면 위에 발브가 조금 또 있어요. 그래서 꽃이 나오는 위치가 여기서 살을 뚫고 나오죠. 근데 여 위에서도 배꼽에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다음에도 환경이 좋으면은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참 얘가 피어가고 있는 중에도 나온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얘가 꽃대가 나왔어요. 분명히 나왔는데 밑에서는 이렇게 자랐는데 몸속에서 빠져나와야지 되는데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우리 이제 알에서 깨어나는 애들은 부모가 그죠? 엄마가 새들도 이렇게 쪼아준다든가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꽃대 호접도 마찬가지예요. 미처 꽃대가 잘못 서가지고 위치를 잘못 잡아서 이렇게 못 나온다 그러면 이 살을 좀 찢어서 해줘야지 된다. 근데 이것 또한 스스로 못 나오는 거거든. 세력이 약하니까. 왜 그랬나 살펴봤더니 여기에 딱 하나가 저희가 한 200여 개 넘게 이게 가져왔는데 딱 하나가 이렇게 여기 이제 좀 그 병이 좀 들라고 그러는 것 같아. 이제 썩어가고 있어. 근데 썩어가는 것도 이제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기 때문에 얘는 꽃을 아마 피워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상처를 치료한다면은 뭐 이렇게 그 오히려 좀 상처를 더 낸 다음에 거기다가 뭐 목조액을 바른다든가 아무튼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상처 부위에 상처를 내서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온시디움들은 뿌리가 잔뿌리입니다. 잔뿌리. 자, 이런 잔뿌리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뿌리 생육이 좋아요. 생육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제발 물건을 새올랑부한테 했든 아니면 어디 가게에서 샀든 다른 데서 사셨든 꽃이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전문가가 아니고 정말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뿌리를 건드리지 않아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하는 것도 이 화분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화분보다 좀 큰 거에다 그냥 쏙 집어 넣어서 요거 화분 혹시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쏙 집어 넣으면 이게 분갈이다. 뭐 이 상태에서
2년, 3년 더 길러도 돼요. 어? 여기가 가득 차도 돼요. 근데 이렇게 그 자꾸 어? 정상적으로 자라라고 있는 애를 자꾸 분갈이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꽃이 나왔고 저희 농장에 와가지고 좀 많이 뛰어났어요. 제가 얘가 기할 뿐더러 뭐라 그럴까 이제 처음 접해본 품종이라서 띄워놓기를 많이 띄워놨어요. 응? 이거보다도 더 많이 벌려놨더니 환경이 좋으니까 꽃대가 정부에서 두 대나 지금 올라오고 있어. 근데 여기서 나온다든가 여기 배꼽에서 나오는 거는 밑에서 나왔던 꽃대보다는 세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온실이음 오늘은 판타지아, 그 다음에 트리포라 네. 레이디, 그죠? 자, 이거는 기니까 그냥 트리포라라고 우리가 쓰겠습니다. 자, 판타지아도 트윙클인데, 자, 우리가 판타지아가 어떤 분들은 아, 봄에도 꽃을 피었다라고 그러는데, 자, 얘도 이제 제가 하나 갖다 놨는데, 홍엽전이 사실 지금 필 때가 아닌데, 얘가 피어가지고, 여기 근처에다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렇게 그 환경만 맞으면 꽃은 피어줘요. 그래서 판타지아도 봄에는 피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죠? 근데 한마디로 봄에는 안 핀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트리포라 레이디는 봄에 피는가? 봄에 핀다. 그러나 조건이 안 맞아서 세모다. 판타지아는 세모도 아니라 거기 네모다. 거의 안 핀다는 얘기죠. 자, 이런 그 온시디움의 착색란인데 얘네들이 온시디움의 개화생리. 그죠? 개화생리는 판타지아 온시디움은 환경이 좋아지면 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골디아나 스타워즈라든가 뭐 아무튼 플록시오민 쪽이라든가 아무튼 그 이거는 여름을 지나자마자 가을에 피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생식생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식생장하는 요건이 환경이 좋아지다가 이제 나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온시디움일 꽃을 피우느냐 못 피우느냐 가장 큰 거가 왜 가을에는 피는데 봄에는 못 피느냐. 그걸 봄에는 우리가 가을에는 온도가 가면 갈수록 낮아지잖아요. 그죠? 단일 해가 짧아지면서 저온으로 간다고. 겨울로 가면 갈수록. 그런데 그러면은 봄에는 꽃을 왜 안 피는가? 저온 처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다음에 봄에도 우리가 환경을 좋게 해서 저온을 하면은 돼요. 왜? 베란다에다 4월달 내놓으면은 온도가 낮잖아요. 그죠? 온도가 뭐 20도 관리하던가 15도 관리하던 거를 뭐 한 10도 정도로 온도를 떨궜다. 그죠? 그러면 이게 10도로 쭉 가면은 꽃이 피어요. 꽃이 핀다. 판타지아도. 그죠? 그런데 봄에 피지 않는 거는 10도까지 떨궜는데 아 이게 가면 갈수록 11도가 되고 12도가 되고 15도가 되고 20도가 되고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졌다 나빠져서 여기서 이제 생생장을 하는데 이 과정이 내려가다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생식생장이 지속되지 않고 몸집을 키우는 영양생장으로 되돌아온다. 말이 어렵잖아요. 그냥 봄에는 안 핀다. 이유는 뭐야?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자고. 자 이거 그냥
알려만 드리는 거야. 원리 정도는 알아는 보자. 그죠?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애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호접란, 우리나라는 봄, 가을에 호접란은 자연계화가 두 번이 된다. 그런 얘기는 호접란은 온도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호접란은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밖에다 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15도다. 최저 온도가. 그 다음에 최고 온도가 25도다. 그러면은 10도 차이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녁엔 춥고 낮엔 덥고. 그죠?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15도였는데 자꾸 올라가잖아. 최저 온도가. 20도? 어? 25도까지 올라간다고. 어? 그잖아요. 6월 달, 어? 7월 달 가면은 이때까지 올라갈 거라고. 근데 여기까지는 아닌데도 한 20도까지는 올라간다. 2개월 동안에. 근데 그러면은 20도로 올라가면 이 최고 온도는 안 올라가냐? 최고 온도도 25도에서 어? 30도. 30도 어? 그 이상도 올라가잖아요. 6월 달이면 거의 베란다가 35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일교차는 계속해서 나잖아요. 그죠? 응? 호접란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하분화가 되니까 봄에도 꽃을 핀다. 그러면은 여름에도 꽃이 핀다? 핀다. 그 여름에는 뭐예요? 열대야간 온도가 어떻게? 열대야 하면 25도잖아. 응? 밤에는 어떻게? 아, 낮에는 35도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면 10도 차이가 있으면 꽃이 핀다? 안 핀다? 핀다.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얘가 헬렐레하고 그냥 휴면을 하는 거야. 쉬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육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온도차의 의미가 그 작아져. 상쇄돼가지고 여름에는 꽃이 안 피는데 그 만천홍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도리티스 계통의 미니 타입들, 미니 종들은, 이렇게 꼭 그 남녀칠서, 응? 남녀칠서 부동석이어가지고 이렇게 그잖아요. 그죠? 응? N극과 S극이 있는데, 그죠? 이제는, 그죠? 이거를 딱 지워버리고 두 개 하면은 뭐야? 남녀 칠세 지남책이다. 그죠? 그니까 이게 우리는 저희가 7080은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쓰면 안 돼. 이거는 부동석이야. 함께 앉으면 안 돼. 그죠? 남녀 칠세 지남철이다. 이거는 거의 한 2000년대 생들 이때쯤이면 지남철인데 아, 이 지남철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N극은 N극끼리, S극은 S극끼리, 아, 이렇게 되네. 아, 이것들이 이게 섞여야지 되는데 섞이질 않으니까 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그놈의 집값 때문에, 땅값 때문에. 아, 참.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아, 참. 여러분들한테 내가 부동산 강의를 할 수도 없고, 그죠? 제가 부동산 공부도 엄청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7개월 동안 새벽 3시까지.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온시디움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온시디움을 기르는 데 있어서, 자, 물을 말리지 않아야지 된다. 물을 말리지 않다. 말리란 뜻은 뭐예요? 물을 주지 말라가 아니라, 물을 충분히. 그죠? 충분히. 그러면은, 벌브가 이렇게 크게 키워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시디움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신 거는, 여름 시원하게. 그럼 뭐요? 에어컨에다가 들어오면 돼요. 에어컨에다가. 그 다음에 뭐요? 가을에 베란다에. 그러면 어떻게? 꽃이? 그러면 이제 꽃대가 올라와. 꽃대가. 그러면요? 그죠? 봄이 되면 윗논, 아랫논 물 대주고. 여름이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풍지, 그죠? 태풍과 비바람, 모진 비바람을 좀 막아주고. 가을이면 어떻게? 그죠? 풍년이 안 내. 그러면 꽃이 피는 거야. 겨울에는 에헤라 디에 어떻게? 꽃을 구경하면 되는 거야. 꽃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계절로 이렇게 풀었는데, 어찌됐든, 온시디움은 밟으면 충실하게 나오면은 꽃들이, 그 하나 줘보세요. 그 한마디로, 바글바글 나오잖아요. 저쪽 뒤에 제일 좋은 거
원시 지금 밥 많은 거 하나 줘보세요. 저쪽에 판타지아. 판타지아 밥 많은 거 줘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밥이 많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자 이게 밥이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세월이 간 거예요. 세월이 많이. 세월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꽃이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지만 그 사이에 다 올라와요. 다. 그러니까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의 그 차이는 뭐예요? 이 발부가 쭈글쭈글하냐 쭈글쭈글하지 않잖아요. 그죠? 쭈글쭈글해요 쭈글쭈글하지 않아요. 그죠? 안 쭈글리잖아. 안 쭈글이래서 꽃들이 다 올라온다. 그러면은 먼저 핀 놈 나중에 핀 놈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 이 한아름 된다고. 한아름. 여러분들 한참 요즘 국화철인데 국화철인데 국화 중에서 제일 뻥튀기가 잘 되는 품종이, 예? 우리가 이제 국화하면은 이제 스탠다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크게 이렇게 피는 이제 스탠다드 국화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새끼들 피는 거 이건 이제 스프레이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프레이국 중에서 가드멈,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사신다고 그러면 가드멈을 사세요. 가드멈을 사면은 얘네들은 진짜 뻥튀기를 너무 잘하는 애들이야. 뻥튀기를 요만하게 멸을 하나 심었는데 예? 이렇게 뻥튀기를 한다. 국화가 여러분들이 가장 그 흔하게 보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품종이에요. 가드멈. 여러분들 요즘 국화철이니까 그죠? 그래서 온시디움의 핵심은 발부다. 발부. 사실은 공이 해당되는 말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띄어주기. 그죠? 이게 발부에도 빛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우리 집은 빛이 부족해서 꽃이 안 핀다. 실내만 해서 꽃이 안 핀다. 그러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면 얘가 야 주인이 그냥 날 째려보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가 알아서 아 꽃을 안 피면 혼나겠구나 해가지고 핀다고. 그죠? 그러니까 째려볼 때 그냥 째려보는 게 아니라 LED 등을 설치를 해주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어찌됐든 시중에 흔하지 않는 품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새로 소개되고 좋은 품종이 국내에 처음 됐었을 때 어찌됐든 농가에서 기르면 제가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는 당분간은 가격이 그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어요. 이제 올라가면 올라갔지.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정말 풍성할 것이고 새로운 품종이고 게다가 샤리 판타지아처럼 향도 좋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발부가 형태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꽃대가 돼 있는데 거의 얘가 지금 발부가 완성이 돼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렇게 부풀어지거든요. 이 안에 것만큼은 아니죠. 왜? 얘가 뺏어먹잖아요. 양분을. 그죠? 근데 얘를 여기서 꽃대를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은 얘가 발부가 해가지고 겨울이니까 여기서 꽃대가 두 대가 이렇게 쫙 예쁘게 올라올 거라고. 그죠? 우리 아들이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요? 아들. 맨날 큰 누나가 찍은데 이게 어쩌다 한번 찍으면서 뭘 웃어 웃기는 하품하다가 걸려가지고 야 앞에서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넌 치사 빤스야. 자 세월 농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뿅.